안녕하세요. 매력 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이쁜 강사 박선영 인사드립니다. 교수님들 막말 되는데. 아 옛날에 이뻤던 강사. 지금도 이쁜 강사. 그렇게 바꿔야 되겠네. 아 제가 요즘 이제 경륜당을 돌면서. 그 회장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뭐 조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회장님께 사인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쪽 화당쪽 경로당을 어제 갔어요. 근데 거기 회장님이 조금 헌칠하셔요. 헌칠하시고 얼굴도 그냥 뭐 연세 드신 83세인데 연세 드신 거에 비해서 얼굴도 그냥 괜찮으시고 그냥 말씀도 잘하세요. 언제라고 저기 하니까. 근데 이제는 회장님이 저쪽에 있어서 경로당을 안 가고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로당 갔는데 거기 동네라서 이 회장님을 만나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체됐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 회장님 만나셨냐고. 그 회장님이 옛날에는 진짜 한가닥 했던 회장님. 오, 그러셨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때 어르신들이 막 그러더라고.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또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나이 든 거는 이제 못 속인다고, 요즘 많이 좀, 늙으신 티가 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평준화 시대가 있는데 40대가 되면은 뭐의 평준화라고 그러죠? 40대가 되면은 미모의 평준화가 그때부터 이제 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예뻤던 사람이나 젊었을 때 조금 안 예뻤던 사람들이나 거의 이제 비슷해진대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굴이 이제 다 생길 거, 주름 생길 거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 뭐 날 거, 뭐 검버섯 피기 시작하는 나이.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그 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은 뭐가 평준화가 될까요? 뭐가 평준화가 되냐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됩니다. 지식.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배웠는데 한 3년을 배웠어. 초등학교 때. 근데 그 기억이 계속 가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창시절에 배운 것들은 나이 들어서까지 기억에 정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3년을 피아노를 그때 당시에 배웠는데 아빠가 피아노를 사줬어요. 피아노를 옛날에 공무원들은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도 딸이 하나니까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별로 잘 치지는 못해도 피아노를 사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영천 피아노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피아노를 사줘가지고 아빠 친구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 딸이 피아노 배운다. 피아노 한번 쳐봐. 그러면 막 내장적여가지고 잘 못 치는 막 쑥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배운 거 뚝딱뚝딱 하면은 아빠 친구들이 잘한다고 하면 돈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배웠어도 중학교 되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냥 뭐 엘리제브 이하라든가 몇 가지 그냥 재미로 치고 고등학교 때도 재미로 치고 시집 갈 때도 그걸 엄마가 싸줬어. 피아노를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베란다에 피아노가 그 등치큰 피아노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 딸도 가끔 치는데 그래서 쳤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피아노가 배우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다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도 막 배우고 싶다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안 되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하는데 근데 한 40대까지는 그래도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막 이렇게 치면은 안 먹어도 막 치고 했는데 와 40 중후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손을 놓은 게
40살 후반부터예요. 아, 그래서 아 진짜로 마흔이 넘었고 중년이 되면은 정말 지식의 평준화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진짜 느꼈답니다. 그때.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뭐 재산의 평준화, 그 다음에 8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가 돼요? 목숨이 평준화가 된대요. 그때부터는 80대 이후부터는 일찍 죽든 더 80 초반에 죽든 90에 죽든 다 비슷비슷한 나이대에 죽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나이 들면서 이렇게 멋있게 있죠?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잘 곱게 늙는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도 늙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살면서 반드시 수여야 할 것들이 있고요. 뭐냐? 건강. 건강이 최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어야 돼요. 젊을 때는 진짜 돈이 최고라는 마음으로, 그죠?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돈이 더 최고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최고가 된대요. 아프면은 돈만 있으면 병원에 가고, 자식,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지 자식들도 오잖아요. 그리고 막 명절, 설날 같은 때, 추석 때 같은 때, 손자들한테 이렇게 용돈이라도 져줘야지만이, 손자들이 와가지고 막 안기고 그러지, 쓸 줄 모르면은, 잘 안 오고, 손자들도 어려워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은 직장인들하고는 이제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서 부인을 자꾸 쫓아다녀. 그렇죠? 그래서 복지관에 할머니들이 갈 때 절대로 긴 치마 입고 가지 말래요. 남편이 치마 자락 붙잡고 매달린다고 절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그죠? 애기 엄마만 바라보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이제 막 친구가 좋아.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는 어디를 커피숍을 가면은 진짜 여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아줌마들끼리 커피숍 가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그러지. 가족들하고 남편하고 나가서 뭐 커피숍에 가자. 뭐 어디 가자. 그래서 가면은 진짜 아줌마들이 문제야. 매일 커피숍 돈만 쓰고 먹으면서 수다나 떨고. 맛있는 데 다 다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세요? 네? 그럼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러죠. 아니 남자들은 대신에 술집에 간다고. 저녁 때 술집에 가봐요. 남자들만 빠글빠글하지. 그냥 술집에 가요. 네. 그 다음에 그 그냥 술집도 가지만 또 여자 있는 술집도 가서 돈 여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아는 저기를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노래방 그 저기를 알아요. 노래방 언니 동생을 알아가지고 놀러 오라고 했나봐. 이 언니가 혼자 있는 언니니까 그냥 놀러 갔대. 그랬더니 단골 손님이 남자 네 명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언니랑 이제 같이 어떻게 해서 이제 놀게 됐어. 단골이니까. 근데 동생이야. 이 언니는 50이 넘었는데 그 놀러 오신 분들은 40대인가 봐요. 동생들인가 봐. 그랬는데 그래서 노래방에서 저기 늦은 시간도 아니고 저녁 때부터 그냥 한 3, 4시간 놀았나 봐요. 근데 그 주인 언니가 세상에 110만 원을 긁었대. 그죠? 그냥 그 명세표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 에? 명세표 안 나오게 빼야지. 몰라요. 김밥 전국 110만 원 나와야지 이제. 김밥 전국 110만 원. 아니, 현찰로. 아, 현찰로? 돈 받네요. 거래처래.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와서 놀다 간대요. 스트레스 풀고 노래하면서 그냥 술 마시면서. 근데 이제 달란주 전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나 봐. 그러니까 아는 그 같이 일하는 사람 4명이 멤버가 이렇게 놀러 와서 노는데 그냥
맥주 한 네 번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또 언니들하고 같이 놀고 뭐 마시고 그렇게 뭐 지저분하게는 안 노는데도 뭐 계속 먹잖아요. 계속 먹고 막 마시고 하니까 안주 먹고 하니까 세상에 오 100만 원이 넘게 그렇게. 그래서 이 언니가 세상에 야 이렇게 많이 긁어 그랬더니 아우 아는 지인이라 괜찮다고. 그러니 남자들이 얼마나 저녁에 그치요 딴 데 가서 돈을 많이 쓰고 재밌게 노는 거야. 여자들 낮에 그치 커피 한잔 마시는 거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 풋바이레이션에 그걸 사든 분 해가지고서는 25만 원 좀 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는 내는데 그 언니가 돈을 씻고 있대. 현창구지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남자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여자들은 친구들이 좋아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여자들은 놀러를 가도 그렇죠? 해외여행 가도 친구들하고 가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최고. 그렇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경로당에 가봐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어르신들 회장님 부인이야.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은 하루 종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면 저녁 때 한 5시까지 가는데 회장님이 하루 종일 혼자 경로당 가서 논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나이에 그 누가 이제 그런 걸 타치하느냐고. 각자 놀다가 저녁에 와서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다음날 되면 각자 노는 게 재밌다고 뭐 그러시더라고. 근데 남자들도 친구들을 만들어서 그쵸? 놀아야지 남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여자 어르신들은 경로당 모여서 막 어울리시고 하트치고 그러는데 남자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하트치시는 분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대신에 마작을 경로당 열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남자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노는 데가 있지 그 외에는 경로당에 보유하시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조금 안쓰럽구나, 놀거리가 없구나, 놀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림하고 계시나요?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이 사서만 아는 선생님이 같이 일하는 선생님인데 남편이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 집에만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후부터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수업할 때는 같이 못 가는데 뭔가 이렇게 조사하고 그럴 때 힐테이프 전화 뭔가 할 때는 남편을 데리고 가. 남편도 심심하니까 드라이브 삼아. 그러니까 자기야 가자. 거꾸로 됐어. 젊었을 때는 남편이 출장 갈 때 부인을 데리고 가잖아요. 정년 퇴직을 하니까 집에 있는 남편이 안쓰럽고 조금 심심할 것 같은 생각이니까 자기야 나 저기 한 바퀴 돌 건데 같이 자기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삼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살면은 재미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유머 한번 해주세요. 네? 유머 한 번. 유머요? 앞말 쓴말이 있어요. 앞말 쓴말이 금실 좋은 앞말 쓴말이 있어요. 그 부부가 그 부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그 앞말이 죽었어. 앞말이 죽어가지고 이 쓴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말이 없네. 말이 없네. 그러면서 그 앞말 죽은 그 무덤에서 통곡을 했어요. 말이 없네. 말이 없네. 그래 금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이 순말이 잊지를 못해가지고 안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잘 사는데 이번에는 순말이 죽었어요. 순말이 죽으니까 안말이 무덤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우영 우영우 보나요?
영화 엄청 재밌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영우가 아주 사소한 유머를 가지고 하잖아요. 참기름하고 김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어? 누가 이겼어요? 어? 저기 김이 참기름을 고수했대잖아요. 왜? 뭐? 참기름이 고수해가지고 참기름이 고수했대.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런 유머도 옛날에는 많이 웃었는데 이제 식상하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걸 보니까는 아 그랬구나 하면서 웃기더라고요. 잠깐. 자 그럼 선생님 이거는 새로 오신 분 있으면 하려고 그때 지난주에 했는데 여기 새로 오셨나요? 오늘 처음 뵈신 것 같아요. 네? 저번 저기 봤었는데 아 네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때 하려고 했던 건데 잠깐 그냥 한번 연습할게요.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난 벌 코코코 랄랄라 랄랄라 정말 보고 싶었죠. 랄랄라 랄랄라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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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는 손녀를 같이 했던 거 여기 계신 분들 새로운 있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한번 자기 이름 그냥 큰 소리를 외쳐볼게요. 아요 오래간만입니다.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흔들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어디 가요? 는 벌 코코코 랄랄라 랄랄라 정말 보고 싶. 내 손바닥 박수.
박수. 아,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자, 흥부가 나 옛날에는 나무를 캐가지고 이거 장작을 만들어서 장작을 팔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도끼를 새 도끼를 짊어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퐁당! 그 옆에 연못에 있는 연못에 그 새 도끼를 모르고 빠뜨렸어요. 그래서 흥부가 아이고 어떡하나 내 도끼 내 새 도끼 없잖아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연못 속에 있는 산신령이 그 소리를 듣고 도끼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흥부가 제 도끼는 아닙니다. 제 도끼 금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랬어. 자 그러냐? 그러면은 다시 가가지고서는 이번에는 은도끼를 가져왔어요. 은도끼를 딱 꺼내면서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흥부에 흥부. 그 은도끼는 내 도끼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산신령이 다시 가서 이번에는 새 도끼를 갖고 왔어요. 자, 이 새 도끼가 네 도끼냐? 내 도끼예요. 네, 그게 제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신령님이 너는 욕심이 없이 정말 착하구나. 네 마음을 가득하게 여겨서 내가 이 금도끼, 은도끼, 새 도끼를 다 주겠다. 해가지고 흥부가 그 도끼를 다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 그래서 옆집에 사는 놀부가 그래 나도 도끼를 가지고 가서 다 얻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는 금도끼를 가져갔어. 금도끼를 가져가면 계속 금도끼만 주겠지 생각하고 갔어. 가가지고 나무를 찍는 척하다가 물에 풍덩 빠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신령이 딱 올라와가지고 새도끼를 가져서 이 새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도끼를 가져갔구나. 참 새도끼를 가져갔어. 놀부가 그래서 산신령이 금도끼를 딱 갖고 와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예, 그 금도끼 새도끼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는 그래?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번에 은도끼를 가져왔대. 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은도끼도 그것도 제 도끼예요. 새 도끼로 새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신령님이 또 흥부를 또 못되게 봐서 너는 욕심만은 놀부구나. 그래서 산신령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도끼를 다 갖고 물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놀부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라는 마음이고요. 흥부는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요즘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은 다 뺏기고 남들이 이용만 해먹어. 그래서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조금은 내 것도 가질 줄 알고 내 것도 지킬 줄 알고 남 것도 배려하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조금은 약해 살아야지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것도 내 그래서 지금 하려고요. 그거로 네. 그거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 노래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걸 해보려고 해요. 자 내 거 할 때는 손바닥 치고요. 네 거 할 때는 책상을 치셔야 돼요. 자, 내 것도 내 것도 흥부 노래부터 할게요. 흥부 박수.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네 거 할 때는 무조건 허벅지나 책상을 치고 내 거 할 때는 손바닥. 자, 흥부 박수예요.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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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박수를 같이 쳐보면은 어르신들 아유 헷갈려 헷갈려.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조금 연습시키면서 뇌를 자극하는 치매 활동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노래 아시죠? 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부 박수 먼저 할 거예요. 내 것도 니 거, 니 것도 니 거, 시작! 내 것도 니 거, 니 것도 니 거, 내 것도 니 거, 니 것도 니 거, 내 것도 니 거, 니 것도 니 거, 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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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거, 니 거, 니 거, 네, 이게 흥부 박수. 자, 손바닥을 또 바꿔서 내 것도 내 거, 니 것도 내 거, 시작. 내 것도 내 거, 니 것도 내 거. 내가 생각해서 노래를 내꺼 막 하면서 박수 따라하도록 해가지고 저는 게임으로도 머리 헷갈리지만 머리 좋게 하는 게임으로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이 나와서도 같이 어울리면서 하는 거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나와보세요. 나와주세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나와서 실습. 네. 전부 나와보세요. 실습.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어디 갔느냐? 옆 사람 손바닥 칠 때는 네 거예요. 소수 인원이라서, 그죠? 옆에 나와서 자, 이렇게 붙어야지, 저기 하죠? 옆 사람 손을 치면서 할 거예요, 지금은. 자. 내 것도 내 흥부박수 흥부박수랄게요. 내 것도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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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내 것도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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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도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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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도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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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흥부박수. 선생님 틀리면 안 돼요. 바꿔서 이번에는 놀부 박수.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시작.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여기서 마무리 멤버들을 좀 날리고. 네. 마무리.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무더위에 저와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율동.